진짜 큰일 날 뻔했어. 한작같이 열심히 튀긴다 보지 뭐. 그렇지. 그럼 역시 우리 한작가 대단해. 멋있어. 야, 어휴, 10년 감수했네 진짜. 왜 혼자 와? 차이랑 못 만났어? 집에선 나갔다는데 말입니다. 뭐? 언제? 저 도착하기 5분 전에 나갔다는데 말입니다. 아 진짜 하나 해결되니까 하나 터지네. 자장 씨, 그만 나가세요. 그냥 놔두세요. 밤새 뭐 했어? 뭐? 오빠랑 새벽까지 뭐 했냐고. 왜? 장 작가가 외박이라도 했니? 오빠한테 조 작가 문제 해결해달라 그랬니? 경비실에 전화하셔야겠어요. 예. 무슨 짓입니까? 이리 나오세요. 이거 나오세요. 야, 안 됐어. 이리 나오세요. 이거 나요. 이거 나요. 재현 씨, 그만하세요. 야, 안 됐어. 너 누라니까요. 안녕하십니까. 이 감독. 아, 한 작가님 작업실로 가셨습니다. 그럼 오늘 촬영은 완전히 접은 거예요? 예. 저기 나시는 마필 순 없이 찍을 게 없어서 말입니다. 이따 밤신부터 찍기로 했습니다. 거참. 그럼 내일하고 모레 몇 씬이나 찍어야 되는 거야? 하루에 30씬 이상은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? 그럼 두 팀이 나가서 동시에 찍어도 쉽지 않겠는데. 예. 그게 스태프들은 상관없지만 배우는 둘로 쪼개서 동시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. 어떻게 해요? 미안해서. 이젠 차이란 매니저도 아닌데 차 실장님이 왜요? 자, 우리가 큰 산 하나 잘 넘겼으니까 기운들 내자고. 뭐예요? 간단하게 한잔 하자더니 한상 제대로 쳐내놨네. 술보다 잠이 더 고팠는데 내가 괜히 불러낸 거 아니에요? 천만에요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자, 마시고 푹 쉬어요. 그러죠.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이번엔 정말 방송 펑크 내는 줄 알았어요. 펑크 안 났잖아요. 그럼 됐죠 뭐. 마필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? 계속 나오게 할 거예요? 아니면 이번엔 그냥 어우시켜버릴 거예요? 아직 생각 중이에요. 용서냐 응징이냐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예요? 아니요. 응징은 벌써 했어요. 안 자고 왜 나와? 내일 이사하려면 힘들 텐데 일찍 자지. 엄만 괜찮아. 네가 걱정해줘. 나도 괜찮아. 고모한테는 아무 말 안 했지? 응. 네가 하지 말래서 안 했어. 잘했어. 말이 이상하지. 다 놔두고 몸만 나가면 되니까 힘들 건 없을 것 같네. 집안에 힘쓸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행이지 뭐. 나는 이참에 한이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. 우리하고 악연이 있어서 그렇지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. 아휴, 하기는 이제는 성우도 없는데 너 때문이라도 저만 나와서 편하게 살겠다는 소리 하기는 쉽지가 않겠지. 다 됐나?